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나이 들면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개를 키우면서 또 정원 가꾸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냉수 한 사발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중년의 로망인 전원 생활을 어떻게 저리 일찍 시작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전원 생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 실제 전원 생활 속 리얼 경험담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전원 생활의 장점 중 하나는 심고 싶은 꽃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자주 봤던 꽃들인 메리골드, 채송화, 나팔꽃, 봉숭아꽃, 분꽃, 백일홍이 좋아서 그런 꽃들을 주로 심는답니다. 고급진 정원이 아닌 정감 가는 마당의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심고 싶은 꽃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단점도 있어요. 선녀벌레라고 아시나요? 꽃들이 잘 필 때쯤 줄기며 잎에 하얗게 뭐가 끼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조그만 하얀 벌레들이 잔뜩 밀집해 있답니다. 이게 마을이 공동으로 약을 치지 않으면 금세 다시 번진다고 해요. 또 마을 공동으로 약을 치더라도 집이 산에 붙어 있으면 산에서 다시 날아오기도 하고요. 저희는 반려동물들 때문에 그 어떤 약도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선녀벌레 때문에 많이 속상하답니다. 꽃나무는 물론이고 텃밭 작물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쌈채소도 벌레가 영향 끼치지 않은 부분을 골라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유기농, 무농약으로 먹고 싶어서 채소들을 직접 키우는 건데 벌레들 때문에 농약을 친다면 텃밭 가꾸느라 그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답니다. 또 전원 생활을 하면 항상 막 요리한 음식을 먹게 된답니다. 배달앱으로 요리를 종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화요리집에 가야 하고 아니면 직접 요리해 먹어야 하거든요. 치킨이 먹고 싶을 때도 말이죠. 너 어제 노래방에서 노래 되게 오래 하더라? 오랜만에. 모니터가 되게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 위에 거 건전지로 하니까 하다가 꺼지대. 어디 위에? 마이크? 아니 그 위에. 오, 그런 기록이 있네. 예. 맛있겠다. 아. 이거보다 타이거가 맛있어. 타이거? 없었다고. 이만큼만 먹을래. 컵죠? 엄살은 뜨겁구나. 담배를 봐. 김치 먹으려면. 어? 그렇구나. 젓가락은 왼손으로 못하니까. 왼손으로 안 돼요? 잘 안 돼. 연습하면 되겠지? 우리가 너 왼손 안 갈궜는데? 할아버지가 잘 봤어.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학원인가 해서. 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되네?
되네. 왼손 해봤을 확률이 높지. 하나도 남는데. 응? 한 번 연습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양손을 쓰면 편하긴 하겠다. 그렇죠. 편하지. 여기다 놔 그냥. 여기. 맛있지? 응. 국내치킨인데요. 국내치킨인데 엄마 말대로, 네 말대로 구워져서 맛있다. 국이 안 깔았으면 더 국내치킨이었겠고요. 국이 깔았으면 백두치 한 번 날까? 백두치 한 번 하고 치웠어. 내가 그러고 나갔는데 다행히 얘가 내려와서 손을 본 거지. 어떻게 네가 와서 늘려고 온 거야? 하려고? 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백숙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애원들 밑을 깔면 밑에는 안 데펴져 버리는 단점이. 맞아, 밑에가 하나도 안 데였어. 생고기였어. 그래, 왜냐면 밑에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종이는 뭐 할 때 그? 응? 설거지 귀찮은데? 그 외에는 그냥 하는가? 그러면 에어프라이어는 공기가 순환하면 내를 튀기는 건데 순환을 막는 거잖아. 그러면 단순한 거의 그것도 안 해야 되냐. 그래서 올려가지고 두 배로. 밑에도 익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곤충을 무서워하시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일반적인 증상 이상으로 붓는 분들은 전원생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경화신지 마당에서 잔디를 깎으려고 해도 모기부터 걱정하게 되는 것이 시골 생활이랍니다. 특히 저희 집처럼 바로 앞에 물이 고인 논이 있거나 산이 딱 붙어 있는 경우엔 모기가 특히 많은데요. 계피물부터 온갖 모기 기피제들을 뿌려도 마당에 있다 들어가면 모기 물린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고 산모기에 물린 경우 특히나 엄청 가렵답니다. 또 보기 좋은 깔끔한 잔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거의 매일매일 잡초 뽑기를 해야만 겨우 가능할 만큼 잡초는 엄청나게 잘 자라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비 한 번 올 때마다 풀들이 쑥쑥 올라온답니다. 저희는 비 온 다음 잘 뽑힐 때 잡초를 뽑기는 하지만 잔디를 꼭 보기 좋게 가꾼다기보다는 우리 개들이 뛰어놀기 편하게 하기 위해 관리하는 정도로만 신경 쓰고 있답니다. 풀을 뽑다가 지치면 그냥 잔디깎기로 밀어버려요. 잔디깎기로 깎을 수 없는 화단 근처 돌들 틈에서 난 풀들만 호미로 캐내고요. 잔디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다면 마당은 절대 넓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처럼 그냥 그러려니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요. 아파트에 산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전원주택에 살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의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다면 전원생활에 도전하셔도 충분히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비둬야지 그걸 나중에 올리지. 아니면 줄 하나를 이렇게 묶어줄까 보다고 대각선으로. 꽃이 하나 땅에 심었을 뿐인데 이렇게나 예쁜 꽃을 보여주고 너무 예쁠 것 같아. 줄기 끝만 살짝 옮겨주면 좀 더 예쁜 모습으로 활짝 피는 나팔꽃만 보더라도 전원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연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생활입니다. 전원생활을 망설이신다면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